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첫 시간이니까 정신기 좀 때리고 갑시다. 이제 고3이 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에, 의욕 충만하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적을 이루어내겠다. 지금 현재 실력을 유지하면 나는 최선이다. 들어와. 내 목표가 그거다. 난 현재 전교 탑이다. 14명 내리세요. 아무튼 그런 거난 올라갈 게 많다. 네, 뭐 내리시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전체적으로, 그죠? 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올라가야 되고. 어떤 친구는 난 국어는 됐어. 나머지 올리면 돼. 이랬으면 되게 좋겠고. 예, 그러긴 쉽지 않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누구나, 예, 여러분에게, 예,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사실은 까보잖아요? 1년이 아니라 꼴랑 몇 개월이에요? 꼴랑 10개월이에요. 10개월. 예. 그런데, 10개월 중에서 말이 10개월이지 하장 포인트는 9월 평가원이거든요. 9월 평가원이 지나버리면 이제 10월달 되는 순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버려요. 마무리에는 그냥 관성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건 1, 2, 3, 4, 5, 6, 7, 8 정도 봐야 돼요. 근데 재학생들은 중간에 내신 기간이 있어요. 내신 몇개 까면 사실은 몇달안 돼요. 그래서 좀 미친 듯이 공부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걸 유해 환경이라고 하죠. 또는 유해하진 않아도 여러분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걸 향해 달려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돼요. 내 학습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잠이에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예, 제한된 하루 중에서 공부할 시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초점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설마 첫 시간인데 오늘 비시비시 조이진 않겠지만, 좀 지나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럼 잠을요, 많이 자는 애도 물론 문제겠지만, 아무 때나 자는 게더 문제야.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잠은 근데 첫 번째 습관이고요. 이게 아니면 두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 3일 정도 밤새 봐요. 공부하느라 그래 본적 있다. 아무튼, 그러면 막 쏟아지죠. 그렇죠? 그거는 습관이 아니라 건강인 거지. 몸에서 원하는 거야. 좀 쉬어라. 라는 거 원하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근데, 손으로 봐. 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나는 잠을 많이 자라고 한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나는 신생아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죠? 건강은 다 문제 없는 걸로 뽑겠어. 그죠? 건강에 문제 없다면 전부 다 뭐예요? 100% 습관이죠, 이건. 그죠? 어떤 친구는 똑같은 고3이고 똑같은 여학생인데, 똑같은 고3에 똑같은 남학생인데, 어떤 애는 4시간 자고 살아요. 어떤 애는 5시간 자고 살고요. 4시간 자면서도 말똥말똥 수업 공부하는 애가 있고요. 4시간 자면서 죽을 것처럼 하루 종일 비식거리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습관인 거야. 여러분 막 4시간, 5시간씩 공부하다가 소원이 그거야. 하루만 원 없이 자고 싶다. 그래서 하루 나이 잡아서 12시간 잤어요. 12시간 자고 딱 일어나면 개운합니까? 아마 그 12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 이후에 4시간 동안 비몽사몽이 있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잔 거야. 몸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런 건 오히려 더 독이 되거든. 이거는 철저하게 습관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 절대로 4시간 자던 애가 8시간 잔다고 개운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4시간 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잠을 자줘야 돼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어디에 상을 봐봐요. 요즘 아무래도 뭐야? 모바일이죠? 예. 스마트폰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스마트폰은 정말 많은 예, 혜택을 주지만 수험생한테 많은 독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친구들과 뭘 하죠? 만나서 수다 떨수 없으니 대화를 해야 되겠고 공부하다가 톡이 울리면 본다 안 본다? 가안가? 가죠 당연히. 그죠? 이게 없으면 불안한 애도 있어요. 사실은요. 대화도 해야 돼. 뭐 설마 고3 이거 하겠냐마는 SNS라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선생님 SS를 타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그죠? 아, 참 시간 많은 애들이에요. 응? 또는 게임을 하기도 하죠. 쉬는 시간에 보통 저 뒤에서 쫙 들어오면 보잖아요. 아, 게임하는 애들 꽤 있어요. 또는 스포츠를 하는 애도 있죠. 스포츠를 하는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를 보는 거 이건 주로 남학생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예. 현재 프리미어리그 2위가 누구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3위는 누구야? 어저께 맨시티가 이겼어 졌어? 다 알고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하이라이트 봤어요. 12분짜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이라이트 봐서 걔만 봤을까요? 리버풀은 안 봤겠어요? 그냥 토트넘 안 봤겠니? 그럼 12분짜리가 모이고 모이면 꽤 되겠죠. 근데 이런 친구는 프리미어리그만 보지 않습니다. NBA도 보죠. 그다음에 4월에 프로야구 개강하면 뭐 시작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봐요.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 등등 있어요. 또는 여학생은 뭐 드라마를 보기도 하겠고. 막 이게 되게 많이 독이야 독. 예. 네. 이런 게 있겠고. 자, 그다음엔 심지어 몇명 내가 발견한 적도 있는데 만화를 보는 애가 있어요. 가방에 만화책이 있어. 야, 이걸로 만화를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알겠어? 이런 것도 있겠고. 또는, 아, 이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친구죠. 오케이? 친구.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라는 건 나중에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친구 중에서 뭐 공부에 독이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친구 절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친구 중에서 이성 친구가 있어요. 알겠어요? 끝났어요. 뭐 이런 건데 정말 10배의 절제력이 필요하지요. 그죠?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있는 애들한테 내가 뭐 헤어져 그건 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꼭 없는 애들이 이제 생기려고 그러진 말자는 거죠. 야, 지금까지 없었으면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기겠니? 애를 굳이 그런 노력은 하지 말자. 알겠어요? 네. 사람은 모르는 거야. 마약을 하는 놈도 있겠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만 해. 에, 무슨 마약 있겠냐. 이런 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오질 않아. 활동을 해야 되니까, 성가대도 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뭐 하고, 봉사해야 되고. 좋은데, 그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시간은 되게 소중한 시간인 거지. 그러면 이거를 다 하면서 이거를 할 수는 있겠냐, 없겠냐. 없죠. 이거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전부 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돌아요.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러면 한달 하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지만 이걸 향해 달려가기 위한 자기만의 쉼터 같은 건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쉼터가 있다면, 쉼터는 개인적으로 하나 정도 나는 도저히 스포츠 프리미어 리그는 나는 무조건 그럼 그게 자기만의 쉼터가 되는 거야. 쉼터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쉼터 중에서 영화 보는 건 되는데 드라마 보는 건안 되는 거야. 왠지 아시죠? 드라마는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6회, 24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 영화는 봐도 돼. 예. 가능한 영화는 언제 보길 원하냐면 나는 모의고사 날 봐라. 네, 모의고사 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학원 수업 없으면 그냥 극장 가서 영화 한번 때리고 오는 거예요. 뭐 예매할 필요도 없어. 혼자 가서 그냥 빈거 하나 보고 오면 돼. 예. 네. 그럼 1년에 영화 몇번볼수 있어? 모의고사 언제 있는지는 알아요? 모의고사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1월은 모의고사가 아니야. 예, 네, 11월은 수능이니까 끝나고 100개를 보든 상관이 없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기본 6개를 볼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당부하고 근데 남학생한테 또안 어울리죠, 이거는. 남학생들, 야, 오늘 모의고사인데 영화나 보러 가자, 친구들하고. 쉽지 않아요. 여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여학생들은 영화 보고 나면 집에 안 가. 카페 가서 평론하느라. 카페 가서 영화 2시간 보고, 커피숍에서 3시간 더 들고 이러는. 아무튼, 자기만의 어떤 쉼터라던가, 자기만의 그런 거 남기는 좋은데, 자기가 얼만큼 공부하는지를 보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